연결을 알게. 아, 엄마가 이렇게 맛있게 해줘. 아, 우리 미은이 진짜 미치겠어, 진짜. 내가 터지려고 그래. 이제 사내 잡고 다녀야지. 이제 슬슬 이제 어머님들의 수다가 발동이 걸렸어요. 네. 운동을 계획을 엄청 잡고 있어요. 미니가 몇 학년 때 찾아갔지? 4학년. 4학년 말? 4학년 말. 2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 모임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모임. 학교 모임이. 왜냐면 우리 애 얘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맞아. 우리 모임밖에 없으니까. 진짜 소중한 모임인 거예요. 아, 예. 아 맞아. 그거 실종된 청년은 찾았나 모르겠네. 그거 뉴스에 계속 뭐 찾은 것 같아. 꼭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아가지고. 아, 너무 무서워. 나는 실종이 제일 무서워. 나도 LA에서 공항에서 잃어버렸는데 진짜 땀이, 식은 땀이 진짜 쭉 나더라고요. 아무 차이도 없는 거야. 비행기 시간을 다 나는데. 잘 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기다리는데 네. 애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정말 진짜 식은 땀이 막 쫙 나고. 그러면. 거기를 막 나중에는 참 미나미나 이러다가 나중에 삐닥! 이제 막 사람 다 쳐다보고 나서 나 무슨 일 난 줄 알고. 나중에 이제. 그 방송이 나왔어. 아, 찾았구나. 미니 찾았으니까 오라고. 못 뜨고 있다고, 비행기. 정신이. 와, 자리에 힘 풀리고 정말 막 진땀이 나고 눈물 나고 막. 그럴 때도 있었지. 막 그 싱가포르 갔는데 둘만 갔는데 애를 잃어버릴까봐 처음부터 내가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내 다른 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지갑 잊어버리고. 아,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긴장해서. 항상 예민, 신경을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야 돼, 그쵸? 여름에 고성 갔다가 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막 찾으러 다니니까 그 방송하는 데서 방송해드릴까요? 이러드리는 거야. 그래갖고 방송해도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가서 새야 누가... 집에 가자 이렇게 방송하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떠들어도 얘는 관심이 없으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방송 필요 없습니다 하고 다시 또 막 뛰어다. 준이가 저쪽으로 새의 그 특유의 소리가 있잖아. 바닷가 해안 쪽으로 막 가고 있다. 오히려 아무 소리가 없으면 더 불안하긴 해요. 맞아요. 그래도. 소리가 일단 나는 쪽으로 이렇게. 애 아프면 소리를 안 내. 맞아. 몸살 나거나 감기 걸리면. 그러다가 확 낫잖아? 그때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해. 아니, 환희도 그래요? 환희는 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리 내지, 계속 내죠. 제 소리가 이 돌고래 소리처럼 하는 게 애들 공통점이 딱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그래도 놓이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항상. 계속 들으면 싫은데 또 안 들으면 또 불안하고. 왜냐면 걔가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미니가 이제 전화번호 외우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아이들은 찾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치. 우리 애들은 평생이 숙제야. 그쵸. 옛날 숙제고 고민이죠. 미니는 예능으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기분 좋은 프로그램으로 데뷰를 한 거잖아. 그래, 나는 이게 저도 큐가 아니어서 좋아. 어머님들의 생각이시군요, 저게. 발달장애 키우면서 다큐나 뉴스가 아닌 예능을 나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야, 이게. 난 계속 그 생각을 했어. 저도 처음에는 얘가 자폐라는 걸 알고 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랬는데 내가 얘 덕분에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웬 진짜 삶이 정말 오묘하구나. 나도 그 생각했어. 맨날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이러다가 네 덕에 방송에 나가. 진짜. 아니 그리고 처음에 미니가 나왔을 때 좋았던 점이 뭐냐면 미니의 장점만 보여준 것도 아니고 맞아. 단점도 보여줬잖아. 다 보여줬죠. 정말 그 장애아의 그 자폐아의 모습을 좀 진솔하게 보여주면서 그렇다고 가볍지 않게 그렇다고 또 무겁지 않게 좀 놀랬어. 저는 첫 회인 날 봤었어요. 이제 미니가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요. 나도 봤어. 핸드폰 핸드폰 그래. 괜찮아. 안 죄송해도 돼. 괜찮아. 왜 내가 눈물 날라 그러지? 나도 지금 눈물 날라 갑자기 그 말하고 찡해졌네. 하여튼 그걸 보면서 또 아유, 2년 만에 또
누가 울면 잘 울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찡했고, 또 댓글 같은 거 볼 때 이제,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댓글 다는데, 외국 사람들도 영어로 다 응원 댓글 달고, 이렇게 오픈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말 쓰는 거 보면서, 아, 외국도 다 똑같네, 이런 생각도 들고, 다 엄마들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랬죠. 외우지. 우리는 똑같은 진짜 엄마잖아요. 근데 정말 개성이 있는 한 사람 한 아이 한 아이가 개성이 있는 엄마들인데 뭔가 딴 세상 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치, 저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 저 사람들이 내 기분을 알까? 막 이런 생각 있죠. 막 되게 저 사람들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걸? 막 이런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안 키워보고 저렇게 말을 하지? 막 이렇게 막 누군가가 막 우리한테 막 가리키려고 할 때 뭐 이럴 때 정말 오히려 내가 막 반감심이 막 생겼었죠. 우리 자신은 약간 더 성을 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구나. 제가 옛날에 생각하면 안 했을 거 당연히 안 했을 건데 아니 왜냐하면 나오잖아. 약간 미니가 나오는 거에 대한 거를 엄청 예민하게 옛날에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큰 건 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냥 사람들한테 제 아들 아프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모르니까 항상 선배들이나 이런 오랜만에 만난 막 배우 선배님들 만나면 항상 애 어디 학교 보내? 어디 학교 보내? 어디 학교 보내? 이러면 맞아. 애가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아파? 어디가 아파? 아, 자폐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무슨 맨날 레퍼토리처럼 계속 해야 되는 거 보는 사람들마다 한번 오픈은 하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또 들었었고 그러면서 하는 방송을 했는데 잘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죠. 반응이 그렇죠. 좋고 진짜 자폐 있는 엄마들한테 위로를 많이 준다고 본인들께서 나한테 용기를 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그 댓글 보면 보통 장애인 사건 사고 같은 거 딱 나면 댓글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댓글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니 엄마 그거에 대한 댓글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말을 보면서 이게 오윤아한테 한 응원인데 그게 나한테 한 응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댓글을 보면서도.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 그냥 우리 댓글 말 한마디 한 줄인데도 힘이 받으시니까요. 맞아요. 너무 좋다. 우리 미니 엄마가 이 사회에 큰 일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막 해야지 한 게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숙명.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한이가 이한이가 엄마랑 가고 있는데 어머 얘 뭐 미니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한이 또 이한이한테. 그래서 막 너무 반가워하더래. 그러면서 좀 약간 더 신경 써주듯이 막 얘기해. 아니 그런 분이 진짜 꽤 많다. 인스타 댓글 보면은 오윤아 씨 때문에 그러니까 용기 내가지고 저희도 공원에 이제 자주 나가고 있는데. 얘도 미니 같은 애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기준이 미니가 누군가가 하나 생겨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고마워서 인스타 들어오게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우리 미니가 사람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장애인 대표네 대한민국 진짜 진짜 그러네 진짜 어머님들 너무 다 좋으셔가지고.